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아주 엽기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권시장이 생기고 유례 없는 상승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 네, 700포인트가 올랐는데도 조종다운 조정이 한 번도 없이 700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21 이평선을 장중에 네,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종가 대비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이 5일선을 타고 215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1450을 찍고. 네, 정확하게는 1439포인트, 네, 1439포인트. 종가로 계산하면 1450포인트 가까이를 찍고 2150이니까, 네, 700포인트를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개별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번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아주 엽기적인 상승입니다. 제가 오늘 20년 동안의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하물며 이런 장에서도 여기서 요거 빠졌는데도 밑에서 바닥을 찍고 두 번, 세 번 찍고 겨우 200포인트 올라가고도 이렇게 눌림목을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700포인트나 눌림목 하나 없이 올라간다. 이야, 이거는 아주 엽기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가지고 밑에서 바닥을 다중 바닥을 많이 찍고 올라갔잖아요. 겨우 400포인트 빠졌는데도. 근데 800포인트, 네, 800포인트가 빠지고 7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쉬지 않고 700포인트가 2012년도에 500포인트가 빠지고 밑에서 아주 난리를 죽였는데 6개월 동안이나 4개월인가 6개월 동안 난리를 죽이고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아 대단합니다 아주 지금 뭐 백신 개발이 또 네, 빨라지는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진짜 보기 힘든 그런 장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지금 빠지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엽기적이라는 겁니다. 빠지는 게. 지금 빠지는 종목이 1100개, 올라가는 종목이 900개, 네, 200개가 더 많습니다. 보합도 빠지는 거로 쳐야죠. 보합. 네, 오르지 않고 빠지는 거 보합에 있는 것도 장이 좋으니까 빠지는 쪽으로 가야죠. 보합이 한 100개 조금 넘는데 그걸 빠지는 쪽으로 치면은 1200개 정도 평균 올라가는 게 900개 좀 넘어요. 야, 어떻게 빠지는 게더 많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이 정도 장세면은 지수가 6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소한 80%는 올라가 줘야 돼요. 80%. 파란 거 찾기가 힘들어야 됩니다. 가끔 파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파란 게 훨씬 더 많아요. 파란 게. 제 관심 종목 보면은 거의 절반은 파랗습니다. 절반은 빨갛고. 파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형주가, 네, 이런 장세가 좀 나올 거 약간 저는 예상은 했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대형주가 바닥에서 매을 못 추고 있었어요. 다른 종목이 다 많이 올라올 동안, 삼성전자는 밑에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네.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올라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상당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래에셋 대우구나. 네, 이게 삼성전자인데 밑에서 못 올라갔잖아요. 밑에서 빠지긴 여기서부터 빠졌는데 밑에 있다가 오늘 아주 대짜 양봉을 주면서 치고 올라가네요. 삼성전자가. 대형주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하이닉스, 네. 블루칩 대형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가도 종목들은 대형주 몇개 빼놓고는 지금 매을 못 추고 있죠. 매을 못 추고 있어요. 이런 장이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장세거든요. 수익 내기가.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간다는 1인자 대표 전문가도 지금 멘붕이 돼가지고, 그쪽은, 그 사람은 리딩을 한 지가 한
한 20년 넘었어요. 저는 이제 뭐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지만 20년을 넘은 사람인데 주식 경력은 한 30년 됐죠. 저보다도 항상 한참 선배예요. 한경 그 와우니 테레비, TV, 증권 TV 전문 TV 있잖아요. 그 메일도 있고 많잖아요. 토마토도 있고 이런데 정기적으로 출연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아, 뭐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아니면 뭐 세계에서도 1인자라고까지 막 자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주식만 리딩하는 게 아니라 파생돼요. 선물하고 옵션 파생을 리딩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네 파생도 리딩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하방을 고집을 했거든요. 1900포인트 때부터 계속 하방을 고집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오늘은 완전히 멘붕이 돼가지고 며칠 전부터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유튜브 방송 일주일에 3일 4일 하고 3, 4일은 그 부하 직원이 했는데 계속 본인이 안 합니다. 방송을. 사실 이게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 리딩 받는 사람들이 했지도 아니고 했지는 일부만 보험을 들어가지고 일부만 조금 사기 때문에 다 까먹어도 크게 충격이 안 오지만 이건 했지가 아니라 하는 거거든요. 원금 가지고. 원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옵니다. 네. 본인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아,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에 댓글을 못 쓰게 해놨어요. 댓글을. 그 댓글을 못 쓰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욕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댓글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리딩 하는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까먹으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이번에 그 대덕 안정복에서 조금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건 까먹어도 뭐 차라리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본인 건 괜찮아요. 근데 리딩 받는 사람 거를 돈을 벌게 못해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완전히 오늘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왔어요. 그분이 유튜브 방송도 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이것저것 그냥 많이 하는데 아, 좀 전에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다른 데는 댓글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거기에 막 욕은 없죠. 욕은 없는데도 그 원망스러운 댓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벌어주려고 하다 그런 거니까, 그거야 뭐, 그분 책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아니면 그만뒀어야 되는데, 저도 그분한테 예전에 그, 리딩을 받았어요. 리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3개월 리딩 받았는데, 그때 360만원인가 70만원 주고 리딩을 받았거든요. 3개월을. 그때 이제 주식은 리딩을 안 받고, 제가 주식은 잘하니까, 주식은 리딩 받은, 주식은 이제 초창기 때, 20여 년 전에 모를 때, 한번 리딩을 받아봤고 그때도 실패가지고 그만두고 파생 제가 해가지고 한번 중간에 한 20억 까먹고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녹아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파생은 지수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지수를 좀 볼 줄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1인자라고 해가지고 또 저도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파생을 리딩을 받았었는데 처음에 좀 벌다가 아, 나중에 그냥 3개월 그때 계약했거든요. 3개월, 360만원 주고 3개월 계약했는데, 처음에 조금 벌다가 나중에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마지막 자금을 2억 7천만원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거기 리딩을 들어갔는데, 아,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두 달 만에 다 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지금하고 그냥 반대에 있었죠. 지수가 앉아. 처음에는 조금 빠지다가 조금 벌었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수가 이제 지금 만약 올라가라는 판인데 그분은 계속 빠질 거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밑에다가 베팅을 하다 보니까 금방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다 털리고 또 혼자 조금 하다가 빚 조금 지고 해가지고 제가 노가대를 좀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장세가 되면은 뭐 요번 같은 장세는 진짜 파생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주식은 리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저보다 못해요, 주식은. 뭐 파생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실패를 했다 어쨌든 간에 모르겠는데, 그 주식은, 네, 주식은 저만큼
죄가 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도 해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크게 하락장에 대박을 봤잖아요. 대박을 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박을 못 봤습니다. 저만큼 못 본 거죠. 거기서는 대박 봤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물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크게 빠질 때, 크게 오를 때 대응을 잘 하고 있는가 제가 들어가서 가끔 보는데, 그리고 또 워낙 또 전문가라 하니까 또 배울 건 또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그래가지고 좀 배울 것도 공부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들어가 보는데, 그 저번에 대폭락장에 네, 저만큼 수익을 못 냈습니다. 저는 그때 대박을 보였잖아요. 네. 리딩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대박을 봤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박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박을 보면은 댓글에 나타나거든요. 댓글에 다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댓글에 다 나타나잖아요. 하여튼 간에 장이 좋은데, 네, 좋은데, 그,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가. 아, 지수가 7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고 있네. 70포인트. 지금 2시간 조금 넘었는데, 오늘 사무실에 에어컨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끝나자마자 나가야 돼요. 끝나자마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유튜브를 조금 일찍 찍고 있어요. 네, 오늘 사무실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어컨을 실외기를 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실외기 없는 에어컨을 한번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실외기가 없는 건 아니고, 실외기가 그냥 내장된 건데, 소음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설치를 해보고, 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마저 설치를 하고,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해보고, 괜찮으면 하나 또 하고, 이제